나 이런 거 꿈에도 상상 못해봤어요. 내 남편이 바람나서 여자 만나는 거 진짜로 내가 이런 삼류 같은 진창에 떨어질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. 더 진창으로 굴러들어가기 전에 그만해요. 이건 결정하고 말고도 할 거 없는 거예요. 그냥 손 놔요. 그럼 되는 거예요. 부탁해요. 그만해요. 그만하라고요. 마음이 그게 안 돼요. 마음이 그만이 안 돼요. 내 남편 최장한 말기예요. 병원에서도 손 못 쓴다고 포기한 사람이에요. 알아요. 안다니?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? 남편 있는 멀쩡한 여자가 곧 죽을 사람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? 동정심이에요? 죽는다니까 불쌍해서 한번 사라지고 보내려고? 감정이 남아있으니까요. 사랑인지 미련인지 그 사람도 나도 아직 바닥을 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요. 감히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. 미쳤구나. 다들 미쳤어. 내가 가만둘 것 같아? 이렇게 흐르는 1분 1초도 안타까워서 피가 마르는 난데 그 피 같은 시간을 당신 못다한 사랑을 한풀이 하는데 쓰겠다고 내 앞에서 감히 그따위 말을 해?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. 그래 어차피 얼마 못 살 사람이니까 당신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잘 버티겠지. 되려 다행이겠지. 내 남편 죽는다는 게 당신한테 되려 다행이겠지. 부정한 짓에 흔적도 없어지니까. 내가 내 남편을 그냥 뺏길 것 같아? 죽어 없어지는 것도 원통한데 죽기 전에 뺏길 것 같아? 절대 당신 뜻대로 되는 애 없어. 내 남편 안 뺏겨. 남은 시간 단 1분도 단 1초도 니들한테 너한테! 돌아가게 안 둬. 아무래도 주제를 다시 잡고 처음부터 시작할까요? 아니 그럴 필요 없어. 왜 가정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풀어가는 것도 논문으로서 괜찮아. 그렇게 해보자. 일단 일제시대 건축 구조기술부터 올라가 보자. 가냐? 지승아. 옛날엔 니네 엄마가 툭하면 너 재워주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더니 이젠 네 와이프냐? 하여튼 옛날부터 여자 속썩이는 데는 뭐 있었어. 지가 아는 여잔 다 애먹이고 속썩이고. 자식 겁먹긴. 생긴 건 산도적 같아서.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자 임마. 아까 우편물 챙기는 것 같던데 왜? 아버지 새로 인사한 거 들어왔냐? 죽이는 사진들 많이 왔어? 저이씨. 야 우리 아버지 인쇄업 손뗀 지가 언젠데. 맞아 CD 굽는 걸로 전업하셨지. 야
야, 너 서봐. 너 뻥이지? 뭐가? 에이 뻥이지? 뭐가 임마? 너 암 아니지? 아, 야, 이상하잖아 임마. 암 걸린 놈이 늦게까지 제자 논문지도 해주고 농담할 거 다 하고. 아야, 이상하잖아 임마. 그럼 뭐 할까? 어? 가르쳐줘봐. 뭐 할까 나? 울까? 술퍼 마시고 울까?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, 보고 싶은 사람도 딱 하나인데 다 안 돼. 그럼 뭐 할까? 빈신. 야, 지성아. 야, 오늘 우리 집에서 잘 거지? 어? 아, 진짜. 지성아.